끊어야 되네. 어디 티켓? 허얀 티켓? 허얀 티켓 6만 동. 6만 동? 응. 6만 동?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 6만 동? 1인 6만 동 아니야? 오, 티켓. 어우. 비싸. 갈 거야. 여기 등불로 야경이 유명한 도시예요, 그죠? 여기는 밤에는 입장권 티켓을 끊지 않는데 낮에는 이런 뭐 입장권 끊는 부츠가 있어요. 요쪽에 있고 내원교 앞쪽에도 있고 저 밑에 구시장 쪽에도 있고 이게 1인당 1티켓 1인 1티켓 예, 1인 1티켓 6만동 주고 끊으면 요걸로 이제 오늘 하루를 쓰는 게 아니고 있을 동안 계속 써요. 쓰고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요렇게 티켓이 절단을 하는 게 있죠. 요렇게 요게 있는 뭐냐면 요거는 절취를 하면 내가 만약에 저 다리를 갔다 그럼 냉주 다리를 통과할 때 요 한 장을 절취를 해요. 그치. 그리고 뭐 저기 이제 무슨 이제 사원이 있다 거기 들어가면 또 한 장을 절취해. 그러니까 요게 다 없으면 가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일단 요렇게 호이안에 오면 입장료가 6만 동이 있어요. 네. 예, 알고는 계세요. 네. 그리고 요기 언니아들이 돈 받죠. 어.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얼굴을 딱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왜 쟤 티켓 안 끊냐. 쟤는 끊었대. 그래서 알고 있대. 그 우리는 안 끊었어. 얼굴을 몰라. 아, 그 뭐 안면 인식되는 AI 로봇이 있는가 봐, 그죠? 우리 입장권 끊고 출발. 완전 뭐 너무 한랑한 거 아니야? 낮에? 저 저녁에는 다낭에서 너무 왔다 가는 사람도 많잖아. 아, 하기가 많네. 호이안에서 안 자고, 그지? 근데 다낭에서는 잘 필요 없는데. 호이안에서 자는 게 훨씬 나은데. 밤에 구경거리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물건 파는 거 구경도 하고, 풍경도 하고. 하이랜드다. 하이랜드. 유일한 하이랜드, 호이안. 예, 나중에 저녁되면 요 배를 타고 등불 띄우러 갑니다. 호이안은 낮과 밤이 너무 틀려. 아, 낮에 와가 이거 보고 저녁에 나 우와! 이거. 그러니까 너무 틀리니까.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뭐 다 베트남말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있잖아. 번역기. 그냥 작품이래. 그냥 뜯었고 만든 작품이네. 그냥 아무 뜻이 별 뜻이 없어. 별 뜻이 없어. 번역기가 별 뜻이 없대요. 근데 작가가 뭐 만든데 그 작가가 뭐 우리하고 뭐 별 상관없어. 친하지 않아. 그냥 나무 뿌리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 형상을 만든 작품인데 우리하고 별 친하고 싶지 않아. 그래. 저는 돌은 별로야. 별로야 그래. 뭐. 알아야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이안 우기철에는 좀 비추해요. 호이안은 3, 4, 5, 6월이 최고지. 1월달도 괜찮나? 1월달도 괜찮아. 그지? 근데 1월달은 수영을 못하니까. 하긴 맞네. 날이 추우니까. 1, 2월은 날이 추워서 좀 수영을 못하니까 좀 그렇고 3, 4, 5월이 최고네. 6월까지. 호그. 에머이. 에머이. 얘는 웰시코기랑 잡종인가? 섞인 것 같네. 엠. 물린다. 일로 온다, 빨리. 이거 뭐야? 15만 도. 아, 이 배 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저 다리 밑으로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그제 못 지나가네. 우리는 이거 다낭 올 때마다 비가 오고 뭐 홍수가 나고 옷 다 내리고 비하고 인연이 많네. 나 내 친구들하고 왔을 때는 5월 달에 왔는데 진짜 좋았는데. 메인거리 골목길 괜찮다요. 골목길 그렇네. 예쁘네.
어때? 좋네. 어, 분무길이 예쁘네. 어휴. 우물도 뭐 하나 있고. 그러네. 이게 우물이야? 어, 우물이지. 옛날에 사용하는. 어, 근데 우물 너무 더러워. 지금은 사용 안 하지. 아니 여기 밤에 불 켜지면 이쁘긴 하겠네. 근데 등이 다 찢어졌다. 이 낮과 밤이 이렇게 틀립니다. 부르스만 뭐. 잠깐만. 부르스만 걸려야 정비 좀 해야겠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나오니까 또 시끄럽네. 외국인들 제법 많네. 아 이 카페도 예쁘네. 이게 카페가 보네. 아 이게 식당이구나. 예쁘다. 아 이게 낮에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다낭에 있나 봐. 패키지 가는 거 아니야? 패키지. 아 그럴 수도 있네. 아 패키지 하러 갔네. 그래 여행은 이렇게 해야지 여유롭게. 가만히 신부야 신부. 신부야? 신부는 아닌데 뭐 사진 기사 사진 찍는 거 같은데. 빨간색이니까 이쁘네. 비 오는 날 빨간색. 아이고 이 언니는 또 연금도 열심히 하네. 최고네. 빠르네 빨라. 타준 줄 알았어 타줘. 어? 최고네. 어 뭐 이제 요런 데 가게 앞에 다 뭐 이제 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90% 차지하고. 어. 전국 어디 가더나 물건 다 비슷비슷해. 좋아 여기도 이제 뭐 노스페이스 하고 다 있잖아. 뭐 나이스, 노스포이스 뭐 이런 다 있죠 이렇게. 어 여기 거는 조금 더 짝퉁 같아 보이네. 어 완전 하노이 게 조금 덜 짝퉁 같아 보이네. 완전 짝퉁 같이 보이죠. 어. 근데 이 짝퉁도 단계가 있어. 그래? 이제 밖에는 진짜 짝퉁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안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짝퉁을 갖고 와. 아 여기 또 꽃이라고 맛있게. 아 여기 꽃이 맛집. 여기 다른 음식도 맛있더라. 한 두세 번 먹어봤는데 여기 괜찮더라. 가죽 가방.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만들었다는데 뭐 통가죽인데 좀 무겁고 뭐 가격은 뭐 다 몇만 원씩 하는데 이게 나 여기서 만들었다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다 똑같잖아. 공장에서 팡팡팡팡 찍어서 나온 거야. 하긴 그렇다 그지? 어. 수공예는 아니야. 그래. 봐도. 사람이 만들었지 기계에 넣어서. 100% 캐시미어라는 거 한번 보자. 100% 캐시미어라. 이게? 어. 근데 이 외국인들이 가게를 하네. 느낌이지. 캐시미어 맞아. 어우 상당히 좋아. 바로 손톱 미어야. 그러네. 아우야. 괜찮네. 그지. 진짜 좋아. 야, 이거 비싸겠는데? 100%.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비엔남동. 아 웃겨. 비엔남동. This one is small size. 550. 아 남짬 남머이. 남짬 남머이는. 뭐 이런 것도 예쁘네. 한번 보자. 에이, 과일아이? 과일아? 이거 예쁘다, 색깔. 괜찮네, 핑크예요. 그지? 이게 예쁘네. 오케이. 요거 괜찮잖아. 이것도 괜찮지만. 어, 그러면 차라리 선물 좀 안 받으면 안 돼. 이거 하나. 1,100,000. I make. 100만 동 하겠지. 1,000,000 for 2. 땀짬. 하? 땀짬. Very good discount already. 진짬. So I give you mokcham discount. I sell this for 750. But you my first customer, I say only 550. 첫 손님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럼 더 줘야지 서로 뭐. 첫 손님이라서. 손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손등에 싹 대니까. 그러니까. 뭐 감미로운 천사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 괜찮다. 이쁘다.
Kashmir, India. 아, 인디아. Yes. 인디아. 이 멀리까지 와갖고 장사를 하시네. 그러니까, 또 오빠 아들이 고생도 하시고. Made in India? This is made in India, Kashmir. Yes. You know Himalaya?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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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아, Kashmir on Himalaya. 아. 아, 그럼 직접 갖고 온 거네, 이거. 그치, 이게 이 좋은 걸 샀네. 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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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파세요. Bye. 어, 오빠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대. 히말라야, 그러니까. 인디아. 어우, 좀 마음에 든다, 야. 100% 캐시미어. 근데 가격도 괜찮다.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맞아. 10만 비가 와서 그런지 고향 구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여 이름 모를 오빠의 아들하고 언니 아들이 여기서가 있어. 어? 아유, 이제 뭐 또 저기 커플들이 또 뭐 둘이 데이트도 하고 있고. 아, 보기 좋아. 아, 외국 언니 아들하고 오빠의 아들도 이제 막 길거리에 보여. 아, 낮에는 한국 사람이 진짜 없네. 어, 한국 분들은 거진 없고, 외국 분들이 요즘에 부쩍 많이 들어오셔서. 아, 여기도 이쁘다. 주스 팔고. 카페네. 아, 들어가 볼까? 어, 들어가 보자.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야우, 도자기도 있고. 안에 또 있네, 안에, 안에. 안에도 있네. 안에도 숨겨놔. 오. 아, 숨겨놔. 자, 여기 앉아. 비닐로 수박 주스를 안 드셔? 나는 코코넛 커피 먹을까? 그런 거 먹읍시다. 그런 거? 어. 이건 뭔 줄 알고? 멜론. 아니야, 마테차 라떼. 마테차? 마테차 라떼. 우리 부르는 건 멜론이지. 초록색이면 멜론이야? 한 건 망고, 뭐 노란 건 노란 건 망고. 딸기 스무디. 어우, 이쁘다, 여기. 보이기도 괜찮다. 이야, 사진 찍으면 이쁘겠는데, 여기. 예뻐. 야. 어우, 냄새, 냄새. 어우, 냄새, 냄새 너무. 냄새가 독하네. 어우. 어우, 장난 아니다. 오, 와, 이거 맷집 순한데. 와우, 똑같네. 네. 어. 야. 반지? 어. 이 자기 그 참파 조상이 끼던 반지래. 아이고, 이 반지 끼고 다니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 뭘. 이, 어? 그죠? 조심해야 돼, 이거. 참파대가 그거라는데. 아이고, 이거 맞다. 이거 부러지면 또 안 돼. 이게 그 유물이란다, 이거. 이 청동으로 만든 거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는데 보관이 관리가 진짜 잘 됐네. 이렇게 또 손님들한테 그죠? 어, 무료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담배도 한 대 피게끔 해주고.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네. 어. 맛있어. 맛이 어때? 아우, 이 맛은 사람들 담배 때문에 무슨 맛인지 모르게. 아, 담배가 그렇게 좋겠어? 요거까지 괜찮았어. 근데 요거 딱 오니까 오. 니코티나제가 그 정도면은 너무 독한 담배네. 양 비버, 아우 비버. 아, 골초들이. 이거 스트롱. 골초들이 피는 거고. 요거는 담배를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태아니까. 아니, 그게, 이건 내 건데. 이거 피다가는 진짜 죽을 거 같아. 요거 태아니 용이고. 참코. 이건 뭐야? 참코, 글로우스. 아, 이 다리미, 다리미. 알지, 요. 파이어. 아. 파이어, 이래갖고. 요거. 옷 쭉, 대 쭉. 요거도 요거. 어. 배도 있다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와, 이것도 다 유물이네. 오래된 거. 야, 이 집 괜찮다. 100만 년 된 화석 개래. 이게 100만 년? 어. 와, 대박. 100만 년? 100만 년? 100만 년이면은. 맞아, 이거? 100만 년, 맞아. 아, 이거 있으면 치유와 행운이 온대. 아, 치유와 행운.
제발. 아, 기도해. 제발 한국 돌아가면 원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오, 살짝 더 무겁네. 아, 이게 더 무거워? 어, 살짝 무게가 더 느껴지네. 뭔가 묵직한 느낌? 얘는? 어, 밥을 좀 많이 먹은 듯한 느낌? 아하. 근데 뭐, 요 집게나 보면, 거지 뭐 똑같이, 그지? 아. 똑같이 형성돼서. 이야, 밑에 봐. 네. 와, 대박. 친절한 아주머니네. Thank you very much. 책값 장난 아니네. 얼만데? 15만동 한 잔에. 한 잔에 15만동? 우와. 담배도 한 대 피고 친절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저렇게 다 해주네. 다 갖고 와갖고 보여주고. 역시 비싼 만큼 다 있고. 뭔가 있네. 그렇지. 그래도 뭐 한두 번쯤 갈만하다. 그래, 괜찮네. 아니 우리나라 뭐 8,000원 주고 가도 뭐 저런 거 안 해주잖아.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들고 와야 되잖아. 그래, 서빙 없잖아. 어? 서빙도 없고 뭐 저런 거 보여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줘. 모닝 글로리. 아, 여기 다 계셨네. 야, 우리는 진짜 완전 고대 유물을 보고 왔어. 우리가 이거 봐봐, 망고 10만동. 이거 다섯 개? 어. 엄청 싼 거야. 싱싱해. 대박이네. 아까 리치 5만동 해서 다 먹어버렸어. 아, 쩜쩜이. 진짜? 쩜쩜이. 그 안 썩었구나. 싱싱해, 엄청 5만동 해가지고. 진짜? 그거 다 한 개 있다가 한 개 있어. 동석 씨가 우리 챙긴다 그래서.